예, 7시 49분 현지 시간. 어디 가냐면요, 시장이 있어요 여기. 그 달랏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큰 야시장이 있어요. 나이트 마켓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대형마트 가서 장을 좀 보려고요. 학교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으면요 호수가 나옵니다. 이 호수 근처에 시장도 있고요. 번화가예요. 달라스 시내 같은 곳인 것 같아요. 이곳에서 한 20분 정도 더 걸어 들어가면 20, 30분 달라스 대학교 나옵니다. 분위기 좋죠? 패러글라이딩 합니다. 저 패러글라이딩 하러 갔죠? 확대해서 오래됐다.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, 사람들이. 뭐 이런 분위기. 참 부지런하죠, 이 아침에. 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어? 롯데리아 이거?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, 롯데리아. 전 버거킹 좋아해요. 뭐 이런 곳. 저 뒤에 롯데리아 보이시죠? 나도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. 들어가고 싶거든요, 분수대. 이걸 뚫어야 되는데. 근데 절대로 안 세워줘. 근데 사람들이 착해. 이걸 어떻게 뚫고 가야 되지? 일단 카메라 끌게요.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야, 진짜 안 세워줘. 그러니까 차들끼리 자기들끼리 동선이 막 꼬였을 때 그때 진짜 약간 정체돼 되거든요. 그때 와야 돼. 이거 보세요. 길이죠? 아이고 이뻐라. 신짜오. 신짜오. 몇 분 안 했는데 배터리 50%가 날아갔어. 저는 야시장 들어갑니다. 저 앞이 이제 입구예요. 일로 들어갈 거예요. 저. 롯데리아 사이로 들어갈 겁니다. 이런 거 좀 보여드려도 되나? 와. 와. 오. 좀 불편한 눈빛을 주셔서 카메라를 얼른 돌렸습니다.
있습니다.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 엄청 많아요. 아, 이거 이제 시장이고요. 이렇게 뒤에 보시면 다 호텔들이에요. 딱 다. 변화가 없죠. 너무 사람들 많아. 밤에도 안 막아야겠다. 그러니까 야시장이지. 아, 사람 정말 많다. 베트남 사람들도 이 달랏이라는 도시를 좋아한대요. 그러니까 여기가 좀 쌀쌀하고 긴 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. 사람 더 많아. 확실히 내로 들어왔습니다. 밖에 오토바이 너무 많아. 뭐지 이거 뭔가? 다 먹는 건가? 진짜. 뭐 감, 젤리, 첼리, 뭐 견과류 이런 것도 다 먹어. 3개월 Can I exchange the money? Yeah, yeah. Only me. Don't worry. 물건 가격을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.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. 이게 전통시장인데 이게 돼지 이게 찐 거거든요. 이거 우리나라 수육국 샀는데 한 접시 5,000원 달래요. 비싸죠. 여기 다 이렇게 고기거리 저기 있어. 저기 있어. 이런 분이지. 진짜 우리나라 한국 추어탕 같은 건가? 두꺼비 아니야? 두꺼비인 것 같고, 두꺼비 5,000원 같은데? 두꺼비야. 무음해. 저기도 두꺼비. 이거는 먹는 거 아니고 반상용 아니야? 반상용 금붕어? 먹고 먹나? 와, 소라 봤다. 소라. 두 병을 살 테니까 깎아달라고 했어요. 원래 160K인데 150K 깎았습니다. 있어. 와, 여기서 살고 싶을까? 엄청 시끄러울 텐데. 대학생들 같은데 얘들도 뭘 촬영한다. 오줌마 들었거든요. 뭐 인터뷰 같은 걸 하는데. 그렇지? 오줌마 모바일 쓴 것 같은데 아니네. 오줌마 맞나? 뭐라는지.
쳐다보고 있어. 촬영하는 거. 예, 네, 제가. 아, 저는 제 취향 아니에요. 저 갈래요. 그냥 갈래. 여기 그랩해서 갈래. 이 기획기사들 길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. 자기들도 모르는 길도 있더라고요. 일단 그랩 탑니다. 마스크 팩하고 있어요. 이거는 지난번에 어머니랑 여행했을 때 여기 파빌리온 같이 숙소 썼던 그 누님들이 주셨어요. 여러 개 챙겨주셨는데 몇 개 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 그 촬영 안 했는데요. 그 G하우스 커피집에도 그 어머니랑 밥 해주신 어머니랑 그리고 정이랑 그리고 그 어머니 딸 그 사장님 보스 와이프한테도 이걸 줬습니다. 겁나 좋아하시더라고. 한국 화장품이 베트남에서도 유명하대요. 예,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딱 적혀 있으니까 신뢰하죠. 막 자질을 지지는데 와 그러면서 남자가 이런 거 하냐고. 예, I'm YouTuber. How you like that?